기름을 여러분 60링기치 넣었어요. 셀프주입니다. 셀프주. 60링기 넣었죠. 60링기 넣으면 얼마나 올라가는지 볼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 새벽 시장 가요. 말레이 마켓. 전에 이제 모닝 마켓, 차이니즈 마켓 갔잖아요. 네, 오늘은 말레이 마켓. 3분의 2 정도 차네요. 17,000원 넣었더니 3분의 2 차입니다. 지금 6시 반에 나와가지고 어제 도착했습니다. 오늘 가는 데는 초킴 마켓이라고 여러분. 말레이시아 마켓입니다. KLCC 옆에 말레이시아 전통시장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뭐 소곱창이나 소고기 아니면 해산물 같은 게 굉장히 저렴해요. 그쪽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좀 일찍 나왔습니다. 차가 한 대도 없네요. 지금 자전거가 있네. 비 오는데 아침부터 비가 오네요. 사람 많네요. 키로 28이네. 사람 겁나 많습니다. 30이요. 가격을 다 갖다 붙여놨네. 반 가격입니다. 야, 이거 개가. 저게 뭐지? 참치가 10링기치. 이게 새끼 참치네. 1kg 11링기치. 총알 오징어네. 리마링게. 오징어도 리마링게. 그러니까 말레이 마켓이 훨씬 더 저렴하죠, 여러분. 총알 오징어 리마링게. 아, 이게 500g이구나. 500g. 오징어 좀 사갖고 가서 먹을까요? 저 소고기. 곱창 좋네. 사투키로 불어빠? 뚜아리마. 말레이시아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소고기, 닭고기.
맥입니다, 맥이. 새우가 사이즈는 좀 작은데 27인치입니다. 아, 이거 한치네, 한치. 아, 30인치입니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죠? 개가 좋습니다. 가격이 다 비슷하네요. 이거 풀고 있네. 개를 이렇게 훌록 까놨네. 10링깃이네. 와, 고기 크네. 이거 가오리. 어, 이거 갑오징어 새끼네. 갑오징어. 이거 리마링이시네. 1kg 11인. 가격대가 다 비슷합니다. 네, 굉장히 후레시하죠. 1kg에 5인기. 이제 민물고기예요, 민물고기. 민물고기 같은데. 이게 시골 닭이래요. 노란색 소종 닭. 아, 곱창을 삭가하시네요. 곱창. 네? 오랜만에 곱창구이 한번 할까요? 곱창구이. 네? 아, 여기 네, 닭 보석. 말린 생선들이. 어, 크다. 캡피시. 아, 근데 양고기 파트인데요, 양고기. 양고기 보이시죠? 여러분, 씹는 기체가 이렇게 많아요. 총알 오징어. 손질을 여러분 대충 씻으면 됩니다. 여러분, 얘는 갑오징어 새끼로 따라갔네요, 갑오징어. 새우는 생각보다 잘 내요. 그냥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겠습니다. 해물라면. 이렇게 씻어주고요. 해물라면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물은 많이 안 잡았습니다. 대파를 여러분, 건드세요. 그리고 고추 하나, 마늘. 이렇게 쳐주세요. 그리고, 새우를. 새우 좀 넣는 게 좋겠죠? 국물 이걸 안 하고 새우 넣고요. 그리고 오징어 밥 넣고 한 소금 끓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완전 맛있겠죠? 맛있어요. 저 어젯밤에 라면 하나 진짜 먹고 자고 싶었거든요. 아, 진짜 참았어요. 저 해산물 라면이라고. 아, 이게 끝났네요. 끝나. 어, 오징어, 통하고. 녹진이 아니라 이거. 살짝 데쳤더니 훨씬 부드럽네. 야, 면발 보이십니까, 여러분? 잘 삶겨졌습니다.
거기다가 집사람이 만든 배차김치 얹어줘. 어, 물. 아우. 또 가서 따라 먹어라. 또 집사람은 라면 싫어요. 아. 완전 부드러워. 라면을 무조건 적게 잡았더니 훨씬 진하고 좋습니다. 그럼 새우맛도 이게 고급 라면 같습니다. 새우가 달아요. 어, 새우가 아주 싱싱합니다. 뭐 사이즈는 그렇게 뭐 좋진 않은데 확 달아요. 달아. 아침에 이제 가서 시장 가면 오라비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말레이시아 마켓, 말레이 마켓에서 오링게 오링게 하는데 한 3분의 1밖에 안 썼어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열심히 살려요. 앞으로 더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